저는 김동식입니다. 저는 수중 다큐멘터리 감독이며 39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. 어려서부터 자연을 좋아했고 특히 바다를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.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바닷속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제 늘 변하지 않는 꿈입니다. 제주도에는 자연과 휴먼을 같이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요. 해녀와 돌고래. 바다와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 지금은 바다를 해치지 않고 촬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제 카메라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돌고래가 이 카메라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서 소형화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. 큰 카메라와 저와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싶어요. 돌고래한테. 그래서 작은 폰이면 위험의 요소를 줄일 수 있고 자연을 좀 잘 보호하면서 접근도 용이할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처음에 본 바다와 지금의 바다는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많이 변했습니다. 구강암에 걸린 턱이 꼬리 지름이가 없어서 오래 살라고 드리는 정의 오래. 제 소망은 이 친구들이 희망을 줘서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. 바다를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생하게 전달이 돼서 건강한 바다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제 사명이자 꿈입니다. 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. 그래서 제 꿈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.